안녕하세요. 특이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정말 그 저의 뜨개 채널 이름 그 채널명에 맞는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그런 베란다 촬영을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저의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베란다 확장이 안돼 있는 집이라서 베란다가 길고 컸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앉아서 지내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베란다에서 취미 생활을 좀 많이 한다 해가지고 이제 베란다, 그리고 저 남편이랑 저랑 서로 연애할 때부터 부르던 애칭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제가 토낑낑이어가지고. 그래서 베란다 토낑낑 이렇게 채널명을 만들고 뜨개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사를 오면서 베란다 공간보다는 거의 거실이나 이런 데서 주로 뜨개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우주를 낳고부터는 우주가 자는 동안 깨지 않도록 이제 안방 구석에서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베란다 촬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엄청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8월 말이 돼서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23도, 24도 정도 되는 기온이고 바람도 잘 불어서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게 됐고요. 여름에 뭐 34도, 31도 이상 막 베란다도 올라가 있고 해서 뭐 주로 제가 문을 열어놓기도 하지만 식물들이 있으니까 문을 아예 닫아놓으면 막 곰팡이들이 막또 서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문을 계속 열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되게 서론이 길어지는데 저의 베란다 촬영은 진짜 오랜만에 하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뭐지? 촬영한 지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예전 영상 중에 라넝큘러스 빨간 라넝큘러스 입고서 제가 그 시어머니 선물 드리기 전에 제가 입고 F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여기 앉아서 마라 오징어랑 무알콜 그때 무알콜 맥주를 막 이것저것 탐색을 하면서 브랜드별로 사서 막 마셔보고 이랬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서 마라 오징어랑 막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영상이 아마도 베란다 촬영 마지막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베란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이하는 베란다 토낑낑입니다. 제가 촬영을 베란다에서 되게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촬영 시작한 지몇분 만에 5분도 안된것 같은데요. 한 3분 만에 갑자기 우주가 깨어났습니다. 요즘 보통 오전 낮잠을 되게 길게 자고 오후 낮잠을 좀 짧게 자는 편이라서 평소에는 제가 점심 먹고 우주가 이제 오후 낮잠을 자는 타이밍 그쯤에 제가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전에 찍어봐야겠다. 요즘 오전에 길게 자니까 오후에 좀맘 졸이면서 찍지 말고 오후에 오전에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엄마가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놀아주다가 지금 촬영하려고 옷도 갈아입었고 준비도 다 했는데 그런 김에 그냥 촬영을 하자 해가지고 일단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기는 지금 아래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고요. 그래서 아기 장난감 노래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기는 지금 엄마 엄마 거리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아, 제가 찍기로 했으니까 얼른 찍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뜨개 하면서 뜨개 수다도 좀 찍고 하려고 했는데 썸네일도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찍어놨던 뜨개 하고 있는 모습 영상에다가 제 보이스를 그냥 입혀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F5를 보여드리고, 일단 그걸 촬영하는 걸 목표로 얼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요겁니다. 귀여운 케이프예요. 자, 요거는 제가 옷걸이에다 걸어놨는데요. 요거는 아기는 아니고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에게 선물하려고 제가 떴어요. 근데
제가 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목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좀 약간 내려오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떴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있는 무료 영상을 보고 따라 떴어요. 물론 코스는 제가 임의로 조절을 했지만, 거기는 0세에서 3세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베이비 케이프인데, 저는 어린이 사이즈로 변형을 해서 떴습니다. 그 영상은, 그 영상은 유튜브에 바이케이 핸드메이드라는 채널명을 가지신 분의 베이비 케이프 영상을 보고 떴어요. 제가 그 썸네일이랑 채널명 다시 자막으로 편집할 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실은 여름방학실, 열매다리틀의 여름방학실, 이번에도 여름방학실로 떴습니다. 저의 거의 요즘 최애 실이 된것 같은데, 여름방학실이 그냥 부담 없이,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부담 없이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열매다 이틀의 돌아보세요. 열매다 이틀의 여름 방학실 워터 릴리 컬러, 거의 핑크 인디 핑크 컬러인 이 워터 릴리 컬러를 가지고 1합을 잡고서요. 5호 코바늘 가지고 떴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뜬 다음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한번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40g 정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엄청 작고 가볍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선물하고 싶으실 때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적은 양의 실로도 뜰수 있으니까, 금방 뜰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채널명이랑 제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0세에서 3세 사이즈의 베이비 케이프라서 이 안쪽 둘레가 30cm 정도로 잡고, 거기서 사용하시는 실은 저랑 다른 실이긴 한데, 5호 코바늘로 70호를 잡아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어린이가 없잖아요, 자녀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이즈 가늠이 안 됐는데, 제가 요즘에 열심히, 열심히? 제가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스티 함뜨, 소담행복님이 운영하시는 아이스티 함뜨에서 함뜨방에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목둘레에 케이프를 해야 되냐 여쭤봤거든요. 목둘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봤거든요. 애기 건 30cm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어른 거를 다른 도안을 찾아보면 4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8에서 40 정도 되면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정도면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코를 잡아서 떴습니다. 지금 아기가 또 엄마를 막 불러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또 불러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기가 그냥 누워있진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기를 옆에 놓고 촬영하는 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래서 저랑 음성이 겹치고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놀면서 막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이리 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사이즈 조절을 해야 했고요. 저는 38에서 40cm를 목표로 떴는데요. 처음에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떠드니까 우주가 계속 쭉 누워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놀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걸 뜬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하나 더 떴거든요.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떴는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하고, 이렇게 다 뜨고, 그리고 사슬까지, 앞섭에 이제 리본 묶을 사슬까지, 새우뜨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아무튼 사슬까지 다 한쪽을 떴는데, 이 마지막 단이 좀 비대칭, 앞이 좀 비대칭으로 떠지고 안 예뻐서, 풀고 마지막 단은 다시 뜨려고 하는데, 그 실꼬리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꼬리를 찾는데, 저는 그게 마지막 그 코의 실꼬리인 줄 알고 잘랐거든요. 그리고 쭉 풀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지막 코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 코의 부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가 다 뜯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첫 코를 뜯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실꼬리만 자른 게 아니라 코 자체가 잘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정말 뇌정지 상태 와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좀몇 초를 멈춰 있었습니다. 멘붕이 와서 진짜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지고 때려쳐하고서는 진짜 아우 몰라 때려쳐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선물하기로 말해놓고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거라 안 하면 그만이지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언제 뭐나 이런 거 너무 뭐 선물해 줄게요 하고서 말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으실 분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와중에도 선물을 받을 거란 생각을 못 하실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확 뜨개가 다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내려놨다가 그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를 잡고 한동안 되게 뜨기 싫을 줄 알았는데 다시 코를 잡아가지고 금방 뜰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코를 잡았습니다. 뭐 아기 보면서 중간중간 한줄 뜨고 한줄 뜨고 하는 게 아니면 뭐 금방 뜨죠. 뭐 이건 뭐 하루도 안 걸리는데 저는 이틀이 걸려서 떴습니다. 그래서 아기 보는 사이사이에 계속 떠가지고 이렇게 떴고요. 벗겨서 보여드릴까요? 벗겨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벗겨서 보여드릴까? 아기가 오전 낮잠을 길게 자야 되는데 30분 만에 깼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졸려서 찡찡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세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뜰 때는 처음에는 96호를 잡았거든요. 근데 뜨고 나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단이 무늬 수가 제가 조절한 게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총 코스가 무늬를 생각해보고 제가 무늬가 몇코 단위인가 좀 생각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짝수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짝수로 잡았던 건데 짝수이면서 반으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그 몫이 그 몫이 홀수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그 레이스 단이, 처음 시작과 끝부분이 무늬가 대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4코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새로 뜰 때에는 94코를 잡았으면 2로 나누면 47개의 단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되게끔 몫이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을 저처럼 하실 분들. 엄마 갈까요?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잠시 또 다녀왔습니다. 그림 보고 놀아요. 잠깐만요. 엄마 얼른 하고 갈게요. 알았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94코를 잡아서 저는 94코를 잡아서 떴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쪽 둘레는 38이 나왔고요. 결론은 그리고 여기 폭 있잖아요. 요 폭은 5.5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탁을 다한 거고요. 세탁하기 전에는 뜰때이 바깥쪽으로 점점 코를 늘려나가잖아요. 늘려나가면서 이게 평면으로 바닥에 내려놨을 때쫙 펴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 코가 좀 우는 것처럼 이게 너울너울 되길래 코 늘림이 너무 급격하게 되는 거 아니 되는 디자인인가? 라고 했거든요. 뭔가 좀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확 늘어나면 이 바깥쪽으로 더 파도 치듯이 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떡하지? 큰일 났다 했는데 세탁을 하니까 바로 쫙 펴졌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서 해결이 됐고요. 뭐 물론 이 여름방아실 세탁 매직이 있고 그런 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도안 디자인 자체가 뜨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세탁하고 나면 펴진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두 번째로 만들어진 케이프라는 거고, 리본은 저는 요 정도 길이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몇 센치를 떴냐면, 이 사슬 뜨는데 혈압 올라가지고 제가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되게 그냥 한줄 사슬뜨기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빼뜨기 하면서 쭉 돌아오는데, 그 뒤에 코산에 찌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저는 코 잡고 처음 뜰 때가 제일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몇줄뜬 편물은 편물 자체 힘이 약간씩 생기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면적도 좀 있고 해서 괜찮은데, 뭔가 사슬 한코 아니면 대바늘도 코 잡고 처음 뜰때 이럴 때는 좀그 편물 자체의 어떤 면적이 없는 상태라 만질 때 잡을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코산에 코 찌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혈압 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뜨개 선물을 잘안 하는데요. 뭐 엄마들이고 이런 거 말고는 잘안 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우러나서 뜨게 됐습니다. 물론 뜨개 하시는 분들은 뜨개 선물에 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또 경험상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18cm가 나오네요.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뜨개 선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선물을 먼저 한게 아닌데 내가 뜨고 있는 뜬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나도 떠줘 나도 떠줘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 그런 걸 많이 경험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없어서 떠입나 그런 느낌, 이런 그런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사 입는 게 훨씬 싼데 인건비에다가 뭐에다가, 그쵸? 도구 실값, 도구도 뭐 저희 장비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이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사 입는 게 싸죠. 어쨌든 이렇게 좀 예쁘게 뜰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의 회사 동료분이 우주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자꾸 선물을 몇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회사 동료여도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렇게 마음 써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선물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정말 현실적인 선물 있잖아요. 쪽쪽이 치발기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 보내주셨고, 또 이번에는 기저귀를, 새로운 기저귀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 따님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 2,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저귀 최근에 제가 그 우주 기저귀 발진 때문에 좀 막 속상해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저귀 또 써봐라 하면서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따님이 한분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뜨개로 할 수 있는 소품 선물 정도, 옷 뜨고 막 이런 건 저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소품으로 선물해보면 어떨까, 여자아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도 어떤 걸로 할지 되게 고민했어요. 뭐 만다린 뿌띠, 뭐 아이보리색이나 뭐 이런 것도 고민했고, 근데 핑크, 여자아이니까 아무래도 아직 어리니까 핑크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핑크로 떴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아이보리나 베이지빛 이런 걸로 떠줬으면 좀 더 감성적인 소품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핑크로 떠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이보리색이나 이런, 아니면 아예 짙은 색깔 옷, 티나 원피스 같은데 매치해서 입히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알아서 취향껏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또 아파트 방송이 나오고 오늘 촬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프 똑같은 거 혹시 뜨실 분들 계시면 코스 조절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쓰시는 실이나 바늘 크기 또 손땀 다 다르니까 원작이랑 좀 다르게 뜨고 싶다 하시면은 짝수로 코를 잡되 2로 나눴을 때 홀수의 몫이 나오게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70코 이런 식으로, 90코도 2로 나누면 45니까 그런 식으로 코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무늬가 긴뜨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V자 무늬를 또 넣고, 여기 가운데는 걸어뜨기 있죠. 걸어뜨기에서 겉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런 스티치가 나오게도 뜨고요. 그래서 이 V 무늬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구슬뜨기 무늬도 들어갑니다. 제가 구슬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바늘 구슬뜨기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바늘은 그래도 그렇게 뭐 어렵다기보다 까다롭진 않아서, 구슬뜨기가 대바늘로 뜨면 되게 납작하게 쏙 들어가기도 하고, 도드라지게 뜨려면 되게 힘들거나 열심히 힘들게 앞뒷면 뒤집어가면서 떴는데 안 예쁘게 되고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구슬뜨기 코바늘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코바늘로 구슬뜨기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 무늬 뭐라고 하죠? 조개 무늬라고 하나? 이런 레이스 무늬 같은 이런 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자잔 펼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예쁘게 좀 잘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포장을 해서 월요일에 남편 출근할 때 보내려고 해요. 지금은 또 금요일입니다. 저는 촬영을 자꾸 금요일에 하게 되네요. 뭐 이렇게 헤헤거리고 있어요? 우주가 지금 혼자 헤헤 이러면서 웃고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엄마 혼자 떠드는 게 재밌나요? 응?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뜨고 있는 거는 이거 보여드렸었나요?
파도 이거 스와치는 보여드렸었죠? 어, 파도 스와치 이거 파도 함트 원래 들어갔었는데 거기선 정작 안 뜨고 파도 그 가디건을 뜨다가 오트린넨으로 가디건을 뜨다가 완전 그게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반짝반짝 해갖고 정말 윤슬 그 파도 윤슬 예쁠 것 같은데 그게 실이 너무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실이 너무 그 뻣뻣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꼬아 뜨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손이 아파서 결국엔 풀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오버로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풀오버 가디건도 하나 다 사게 됐고 풀오버로 이렇게 지금 뒤늦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긴팔로 뜰 거라서 사실은 요거를 그냥 나시 위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나시 원피스 위에 이런 식으로 걸쳐 입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름보다는 지금 계절 이제 8월 말이잖아요. 9월, 10월 잘 입을 것 같아서 계절감으로는 오히려 지금 뜨는 게 근데 지금 뜨면 그때 입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빨리 뜬다면 9월, 10월 열심히 입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일단은 뜨고 있는데요. 지금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한 세트가 다섯 번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저는 그 솜솜뜨기의 스무디 그 소라색으로 뜨고 있어요. 4mm로 뜨고 있습니다. 슬슬 아기가 또 한계가 와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놀기 싫은가 봐요. 이제 얼른 가서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윗 소개는 이렇게 후다닥 마치고요. 또 얼만큼 자랐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또 이따가 우주가 잠들었을 때 뜨기 수다 뜰 수,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이어서 한번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안녕하세요. 뜨기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다시 베란다로 왔습니다. 아까는 오전이었고 이제 점심 먹고 그 시간이라서 해가 좀 다르게 들죠? 오늘 촬영은 우여곡절이 좀 많네요. 아마도 커트의 영상들을 짜짓기를 엄청 해야 되는 그런 편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주는 잠을 자고 있고 저도 이제는 덕구가 시작이 돼요. 우주가 조용히 자니까 이제 덕구가 이제 또 사운드가 겹치겠는데 덕구야, 이리 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되게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랜만에 콩국수를 해서 먹고 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참, 썸머조트용입니다. 이거는 예전 영상, 한 20화쯤에 올린 영상에서, F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가끔 그 이후에도 영상에 입고 나왔었죠. 이렇게 도트 무늬가 넥라인에 들어가고 소매라인 그리고 바디 밑단에도 통일감 있게 들어가는 디자인이고요. 이건 제가 염색실 그 허니비안의 여름끝이라고 하는 이름 참 예쁘지 않나요? 이런 초록초록한 빛이 좀 있는 그런 하얀색 바탕 실에 그런 콕콕콕콕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박혀있는 컬러의 그 손염색실을 제가 틴실크 화이트 컬러 거기에 섞어가지고 떴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품이 좀 크게 완성이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원작보다 소매를 확 줄여서 떴거든요. 원작대로 뜨면 좀 약간 이렇게 통이 좀 더 넓어서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라인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좀 붕 뜨는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뜨다 보니까 싫어가지고 벙벙해 보이나 해서 소매통을 확 줄이고 바늘도 여기서 끝에서 줄이고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딱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핏은 되게 편안하고 이 넥라인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전혀 불편한 거 없이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통을 되게 크게 떴는데 소매는 너무 딱 맞게 떴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몸은 되게 헐렁헐렁한데 소매는 딱 맞거든요 거의. 근데 그렇게 언밸런스해 보이진 않죠. 앞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소매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 썸머조트용 민용민용님의 도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고 있는 김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이런 무늬 들어가는 부분 빼고는 다 무매라서 근데 3.5mm로 떴었다 참. 그래요. 가는 실이라서 3.5mm로
떴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꽤 이게 무매인데 바늘이 좀 작은 편이라 좀 이 정도 소매 분리한 다음부터 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안은 좀 만족스러워가지고 사실 여기 좀 크게 떴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기장감도 조금 더 약간은 짧게 치마랑 입을 수 있을 정도 그리면서 조금 통도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한번 여름방실. 여름방실 정말 지금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방실 러버 같은데 여름방실 같은 거 로 한번 다시 이거는 좀 틴실크라 이렇게 몸에 착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매트한 느낌으로 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미 여름이 끝나가죠. 어쨌든 항상 누구나 그 뜨개줄이 꽉꽉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입은 김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뜨개수다 영상을 좀 찍어서 같이 이렇게 올려보려고 했는데 썸네일도 이미 그렇게 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인은 아까 완성한 F5가 있으니까 조그맣지만 완성한 F5가 있어서 카메라를 킨 것도 있었고 또 그것만 찍기엔 좀 아쉬워서 지난번 그 민소매 나트랑 민소매 바늘 이야기의 나트랑 민소매 티 그것도 되게 우주가 막 깰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막 불안하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쫓기듯이 해서 되게 짧게 제 영상답지 않게 좀 짧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뜨개수다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같이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아까 커피를 탔다가 여기서 막 장소 이동하고 하면서 애기가 깨가지고 막 급하게 이동하고 하면서 이걸 막 안방에 엎지르고 그랬어요. 여기가 안방 베란다거든요. 안방에 엎지르고 막 태블릿에 막 묻어가지고 닦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그 드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드립으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일리 커피를 좋아해서 저희 집에 그 일리 머신, 그 캡슐 머신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먹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임신한 이후로 카페인을 못 먹겠어요. 먹으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가슴 답답하고 좀 힘들어가지고 디카페인 위주로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드립도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커피 볶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커피 볶는 데에서 주문해서 디카페인으로 해서 드립을 마시던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때에는 그냥 그 가지고 왔어요. 제가 뜨개수다라면서 이런 얘기하고. 제가 이런 스틱 커피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니까 자주 먹는데 이거를 일리 거 있거든요. 디카페인도.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거 잘 먹고요. 아니면은 카누도 가끔 이제 둘이 완전 다른 매력이에요. 이거는 시큼한 맛 위주. 이거는 좀 스모크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 이어가지고 다른 매력인데 좀 약간 날씨 춥고 따뜻하게 마시고 싶을 때 이거 그리고 좀 차갑게 마실 때는 요 시큼한 맛이 더 잘 어울리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타준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거 왜 섞어 했는데 섞은 걸 마셨더니 아니 맛이 괜찮아요. 꽤 괜찮은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시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스틱 두 개를. 그래서 이 커피는 이 두 개를 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시기 좋을 때는 이 스틱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립으로 내려 마실 때도 있긴 한데요. 이제 가을이라서 따뜻하게 커피 내려 먹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찬바람이 나지 않나요? 23도, 4도 막 이렇게 되고 바람도 요즘 꽤 잘 불어서 애기 자러 들어가면 이제 창문을 다 열고 제가 환기도 하고 하는데 낮에는 애기 있을 때는 계속 에어컨 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람도 엄청 솔솔 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계절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을이 막 시작되는 이때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여자라서 그래서 가을 되면은 막 커피 한 잔, 차 한 잔 타놓고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책을 읽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읽는 독서광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유난히 가을이 되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뜨개를 시작하고, 뜨개를 한지 제가 이제 한 2, 3년 됐잖아요. 근데 뜨개를 시작하고부터는 독서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뜨개 때문에 뭐 다른 걸 못하게 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뜨개가 손에 잡기 시작하면은 뭐 그거 놓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뜨다 보면 잘 시간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책을 계속 못 읽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뜨개가 약간 뜨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계속 여름지만 만져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뜨개 재미랄까? 그리고 애기 보느라고 한번 집중해서 쭉 못 뜨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미가 덜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식었다, 열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책도 그럼 좀 다시 읽어보자 해가지고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책을, 근데 뜨개 관련된 도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 관련된 책도 이제 자꾸 사게 되는데, 최근에는, 물론 이유식 책 이런 것도 사고, 해요. 근데, 어제 받은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혹시라도 저처럼 어린 아기를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괜찮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가져봤습니다. 제가 산 책은 두 권,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삐뽀삐뽀 119 이 책은 거의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기가 그랬는데, 그거는 거의 사전, 백과사전 느낌으로 필요할 때 그 옆에 인덱스가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어서 그냥 감기, 예를 들면 변해 이상, 아기 키우기, 수유하기, 그런 식으로, 피부 관련된 건 피부 질환 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애기 키우면서 궁금한 점들은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애기 키우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왜냐면 첫 애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낯설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사소해서 그렇다고 병원 가기도 병원 가서 물어보기도 그런 거는 그때그때 좀 적어 놓거든요. 막상 병원에 갔을 때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 놨다가 병원 가면은 이제, 그 삐뽀삐뽀 선생님은 그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하정우 선생님. 근데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되세요. 근데 그분은 되게 그 소아과 선생님은 그냥 단단한 진료만 딱 보고 감기 걸렸을 때 가고 진료 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아기를 키우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 관련된 거 그냥 질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거 모두 다 소아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마인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갈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되게 궁금했던 것들 여쭤보고 싶고 그런데 가끔 보면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 좀 그런 걸 성가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상처받는데 그런 거 다 물어보려면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진료 보러 온 것만 봐준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별히 아픈 거 아닌데 왜 왔냐, 요런 느낌? 그래서 좀, 근데 걱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애기 키우다 보면은 약간 앉혀놨을 때 척추 모양 이런데 이건 원래 그런 건가요? 라든지, 등등등등. 피부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상인가요? 라든지. 아무튼 네, 애기 키우면서 지금 제가 먹이고 있는 게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든지 저희 애기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살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 후에 살이 안 빠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영양 상담도 좀 받고 싶고 한데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참 주변에 소아과 선생님 아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삐뽀삐뽀 읽고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파트 좀 열어보면 그나마 저의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샀고요. 그리고 요 책을 제가 사봤어요. 이게 어떤 아기 발달과 관련된 그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이 곽윤철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되게 나한테 필요한 책일 것 같다. 왜냐면 아기가 어떤 계열수에 어느 정도 발달이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숙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그때쯤 되면 이런 거 하나보다 이런 거를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데, 저희 우주가 좀 느린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일 때 뒤집는 아기도 있다는데, 근데 보통의 이런 약간 육아서나 어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6개월 무렵에 뒤집는 거가
그게 이제 애기들이 발달하는 거에 어떤 이정표 느낌? 이쯤에는 이걸 하고 이쯤에는 이걸 하고 할 때가 거의 그 6개월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빠른 애기들을 보면서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책 꽤 얇아요. 제가 읽던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어제 하루 요만큼 읽었거든요. 그래서 꽤 얇기도 하고 그때그때 계열수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 계열수에 맞는 부분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물리치료사라고 해야 되나? 물리치료사 발도르프 교육가이신 그 아니다 이분은 리뷰어고 맞아요. 물리치료사이시고 소아 전문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아기들의 발달 사항에 대해서 좀 발달이 느리거나 비정상적이거나 그럴 때 발달 장애가 있거나 하는 아기들을 이제 주로 다 치료 도와주시고 뭐 운동 치료하고 그런 분이시겠죠. 그런 분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아기들을 봐오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파트별로 간단하게 써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진작 샀으면 이 책을 진작 알았으면 우주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저처럼 육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특히 첫 애를 키우고 주변에 뭐 언니가 있다든지 해서 언니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을 그래도 조카를 보면서 지켜봤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변에 어린아기 키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책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꽤 얇아가지고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애기들은 어떤 발달이 이뤄지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줘라 해야 할 행동 쭈쭈쭈쭈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 쭈쭈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도 몇 장씩 되어 있으면서 또 이제 그렇게 일명요연하게 또 정리도 되어 있고 계열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최대한 바닥에 눕힌 채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좀 줄여서 말을 하자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고관절이 안 좋아서 바닥에 잘 못 앉는다기보다는 바닥에 앉는 생활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그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안 좋은 자세라서 바닥 생활을 최대한 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바닥 생활을 안 하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안 하고 아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까지 아기가 거의 누워 지낼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의자, 소파 위에 이런 식으로 물론 아기 안 떨어지게 잘 지켜보긴 해야죠. 당연히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탁자 위에 애기 체육관 같은 거는 그런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제가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의자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애기가 아주 어릴 때까지는 그래서 뭐 100일 이전 이럴 때까지는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역방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역류방지 쿠션 그것도 꽤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위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우주가 지금 그래도 뭐 뒤집고 뭐 이렇게 막 배로 밀어서 뭐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자기 속도대로 잘 가주고는 있지만 제가 왠지 그런 생활을 해서 우주가 근육들이 발달하고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기를 주로 바닥에 눕힌 채로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고 물론 터미타임 같은 거 하루에 뭐 한 번 이상 꼭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막 주로 엄마 아빠들이 편하기 위해서 바운서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역류방지 쿠션 위에서 많이 키웠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기의 당장 뒤집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기의 근육의 그 발달하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 있대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균형 있게 잘 그 발달할 수 있도록 그 굽힘 근육과 편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시기에 맞게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원시반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서히 시기에 맞게 없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아기를 바닥에 누운 채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채로 키워야 그런 것들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처럼 모르고 그냥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책 리뷰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뜨개 책도 아닌데, 이런 채널에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얇고, 이게 지금 제목이 첫 1년 움직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엎어놓고 이렇게 뒤집고 서로 발잡고 놀고 이렇게 엎드려서, 요게 요즘 저희 우주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팔꿈치 대고 엎드려가지고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해서 내발기기를 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습들. 그래서 애기를 1년 동안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기를 뭔가 빨리 가르치려고 자꾸 유도하고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아기마다 자기 속도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린 편이긴 하지만, 내가 너무 내버려뒀나라는 반성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한 5-6개월쯤 됐을 때, 그때서 이제 뒤집고 뭐 하니까, 우리가 느린가 보다 하면서 제가 너무 그냥 애한테 너무 맡겨놨나.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도와줬어야 되나? 막 이런 되게 또 한동안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스스로 또 막 저를 막 탓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아기가 자기 속도대로 자기 몸의 균형을, 아까 얘기한 뭐 가로축, 세로축, 뭐 평근 뭐지? 굽히고 펴고 한 그런 근육들의 균형을 자기에게 맞게 잘 균형 있게 하고 있는 건데, 속도가 느리든 간에. 근데 그거를 건드려 버리면 그 균형이 다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아기가 스스로 발달하는 대로 두라고 합니다. 아기들마다 가야 되는 발달해야 되는 이정표가,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는데, 이정표대로 다 나가신 거 아니죠? 이정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속도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뭐 한두 달, 뭐 몇 달 차이 나는 건 나중에 큰 것도 아니라고, 다 정상이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속도대로 그 이정표 하나하나씩 도달해 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그게 있는데 그냥 점프해서 확 이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져버리는데, 그러면은 아기한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고 한번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또 산 거는 이겁니다. 아이 주도 이유식 유아식 매뉴얼. 이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가이드북 같은 이론서 같은 느낌, 뭐 아이 주도 유도식이란 아이 주도 이유식이란 어떤 방식인가, 뭐 이런 소개 같은 내용이고, 이 뒤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레시피북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어린아기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다 보여드리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육수 내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저 이런 거 궁금해서 샀거든요. 감자 치즈볼, 뭐 무슨 소고기 무슨 스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임자 바나나 쿠키 머핀, 두부 감자전, 뭐 이런 거. 또 뭐 있을까? 미역 쿠키 이런 것도 있어요. 김 쿠키, 미역 쿠키. 새우 콜리 볼 크로켓. 오트밀 분유 쿠키, 아니면 소고기 단호박 메쉬 스틱, 뭐 이런 것들 있죠. 손으로 애기가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 에 대한 레시피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떠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먹어줘서 진짜 고마운데, 오늘은 미역을 먹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재료가 미역이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생선도 이제 시작했고, 아무튼 그렇게 먹이고 있는데, 아직은 아이 주도 유아식을 할 자기 주도 이유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거를 할 제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막 지금도 먹이고 있다가 아기가 이렇게 손 갖고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손 입에 들어가고 그 손으로 막 얼굴만 눈 비비고 막 이러면 제가 막 이러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 아기가 묻히고 막 먹고 해도,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묻히고 먹어도 입 계속 닦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 다 먹고 나면 입을 닦아주는데, 그 정도는 조금 내려놨는데, 막 이거를 얼굴에 문지르고 머리 만지고 하면 머리에 다 묻고, 이거는 진짜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주도는 못하겠고 제가 떠서 먹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어쨌든 소근육 발달 같은 거나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려면 자기 주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밥 메뉴, 밥 반찬 이런 것까지 다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을 정도, 깔끔하게 좀 약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그나마 조금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에 너무 거부감이 없을 정도, 저도 좀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정도, 아까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 무슨 감자 두부 볼, 틱 형태로 구워서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모든 끼니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뜨개 채널에서 별걸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요즘 그래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을 뜨개가 하고 싶잖아요. 뜨태기 같다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울실을 너무 잡은 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울실을 만질 생각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울실을 안 만지고 계속 여름실만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애기 거 뭐 하다 하면서 거의 울실 안 하고 면실이나 뭐 이런 것들만 만져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가을 뜨개로 뭘 할까. 근데 제가 에바 가디건을 되게 뜨고 싶어 했잖아요. 그 제가 그 바바니 제도 수업에서 떴던 라운드넥 가디건 너무 크게 떠져가지고 넥이, 그래서 더 풀어주고 싶다. 근데 그 실 조합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또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해서 그걸로 에바 가디건을 뜨고 싶다 했거든요. 애기랑 데리고 외출해서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실은. 그랬는데 지금 울실이 만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거기 합사하는 레이스얀 자체는 울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예쁘다 했던 것 중에 10AM 스웨터 있잖아요. 그 니드니츠님, 요즘 영상이 계속 안 올라오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목소리도 되게 듣기 좋고 해서 뜨개 할 때 항상 틀어놨었거든요. 그런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니드니츠님의 그 니드모어 스웨터, 여기 그 레글런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웨이브지게 떨어지는 그것도 뜨고 싶긴 하지만, 그 10AM 스웨터, 여기 꽈배기가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이렇게 카라 달린, 그래서 그게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색으로 뜨면 좋을까 했는데, 뜨개 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거 아기 낳기 전에 산후조리 할 때 양말 신는다고 하는데, 그럼 겸사겸사 한번 내가 뜬 양말도 신어볼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몇 양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평소에 그냥 신는 양말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발목 긴 거, 그거를 막 신기 좋아서 그걸 훨씬 많이 신긴 했어요. 항상 양말을 신고 있긴 했으니까 거의 아기 100일 될 때까지 계속 양말 신고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 양말 떴던 브로큰 립처럼 요 무늬 들어가게 이거 떴던 신킹강님의 기본 양말 스타일, 그 양말 그 무료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서, 다만 이 가운데 여기 발등에 들어가는 무늬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양말을 떴던 약간의 피치빛이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보다는 아이보리에 피치톤이 좀 가미된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요런 여리여리한 컬러로 뜨면 어떨까. 근데 그게 그 디자인이 이렇게 10AM 스웨터가 이렇게 꽈배기 있고 무늬가 여기 밑단이나 여기 소매단에 이렇게 포인트로 줄무늬 배색을 좀 넣잖아요. 짙은 색이면 화이트 컬러, 아니면 옅은 색이면 좀 짙은 컬러,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는데, 여기에는 포인트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하얀색으로 넣으면 너무 톤 차이가 없으려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컬러로 뜨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촬영할 때 촬영 준비물로 준비해왔어요. 요 양말 떴던 요 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15수 1합짜리 그 캐시5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캐시5 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캐시미어 5% 뭐 울 뭐 몇 프로, 나일론 몇 프로 이렇게 섞인 실인데, 요게 지금 제가 양말 뜬다고 가늘게 뜨니까 4합을 감아놨단 말이죠. 요거 한 볼이고요. 어차피 뜨려면 새로 감긴 해야 돼요. 콘사 이만하게 있는데, 그 콘사를 15수 1합짜리를 적어도 6합은 감아야 될것 같아서 조금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실 감는 것도 부담되긴 하네요.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감고 막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자라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 아기 없을 때 감고 해야 되니까 먼지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실 감는 것도 일이네요. 이제 시간을 잡고 감아야 되니까 따로 이제 시간을 빼서 감아야 되니까 부담이 좀 되는데 아무튼 요런 컬러로 퐁신하게 뜨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 다루마 패턴북 8번이었나요? 거기 표지에 있는 그 세일러 카라 넘어가는 그거 되게 많이 뜨셨잖아요. 표지에 있는 그 스웨터. 네, 그것도 되게 떠보고 싶어서 책을 샀는데 그것도 뜨면 좋은데 근데 그거는 이런 밝은 컬러보다도 약간 뭐 보라색이나 와인색 그런 좀 약간 어두운 컬러로 뜨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뜨개 요즘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담행복님 그 아이스티 함뜨에서 계속 한 세 달 정도 지금 뜨개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담행복님이 요번 달 말까지 하고 다음 함뜨를 그때 우리가 막 그럼 이제는 아이스티 끝나고 이제 그러면 뜨신티 함뜨 가냐고 뜨신티 막 그랬었는데 지금 워낙에 이번 여름에 정리해 보시니까 문어발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문어발 좀 이게 좀 정리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문어발 정리하는 함뜨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어발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은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았던 것들이.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때 계속 하고 싶고 해가지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우르슬라 함뜨라고 이렇게 외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함뜨 저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기존에 떴던 것들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여름 뜨개로 하고 있던 그 뭐죠? 그 파도 풀오버 그것도 계속 떠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도 떠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뭐 그 에이프릴 가디건 제가 하나 떴던 거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뜨고 싶다 해가지고 막 좀 풍성하게 이번엔 뜨고 싶다 해서 큰 사이즈로 뜨고 있던 것도 갑자기 그 염색실 매치해 놓은 게 갑자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와가지고 멈춘 게 있거든요. 소매 분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어서 떠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뜨다만 거는 그거 말고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까넬레도 뜨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예쁜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계속 뜰지 아니면 아예 풀어버릴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미티에도 소매 뜨다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 한 이 정도 떴나? 한쪽은 다 떴는데 한쪽이 이만큼인가? 그런 게 있고 해가지고 은근히 저도 벌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 뜨면은 그 하나만 계속 뜨기는 해요. 뭐 이거 뜨다가 오후엔 이것 뜨고 이렇게 못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것저것 동시에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뜨다가 말았고 다른 걸 뜨고 막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뜨면서 또 예쁜 아침이다 하면서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참 새로운 뜨개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또 안 했는데 제 옷도 10AM 스웨터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그거랑 그리고 저기 에바 가디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주 가디건도 예전에 제가 엘렌스 플레이 세트로 떴잖아요. 그 임신 중에. 그래서 그게 뜬 게 한 100일 정도까지는 입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작아지기도 했고 계절감 때문에 못 입었는데 이제 이번 가을부터는 작아져서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디건도 또 하나 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촬영 다 끝나고 상학 때도 치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막 뜨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것도 실이랑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준비하는 걸 깜빡했네요. 어떤 걸로 뜰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에서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근데 식물들의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 훨씬 많았어요, 식물들이. 근데
제가 아기를 갖고 임신하면서까지도 관리를 했는데, 아기 낳고 이제 제가 12월에 출산했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생아 시기 때는 진짜 잠 못 자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두 달 정도를 거의 식물에 신경을 못 썼고, 이 베란다를 항상 열고 환기시키고, 몇 시간이라도 한결이라도 해 드는 시간은 열었다가 환기시키고 다시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줬는데, 아기 낳고부터는 그냥 베란다 문을 닫은 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힘들잖아요. 물도 잘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겨울인데 문은 안 열어주고 하니까 습이 차고 해가지고 막 곰팡이병 같은 것도 번지고 해서 이제 아니면 말라 죽은 애들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흙에 많이 곰팡이처럼 뭐가 막 하얗게 올라오고 해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서 다 버려버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못 하겠어가지고 확 줄여버렸습니다. 애기 키우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거워가지고. 근데 애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덕구도 키우잖아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식물까지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싹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뭐 올리브 나무, 뭐였지? 청페페, 그리고 이거는 금전수, 이런 큰 화분은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그 고무나무 그거 있고,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줄기 계속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라서 이렇게 그냥 물에 꽂아놓으면 또 뿌리가 막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그런 거, 아니면 저기 아몬드 페페도 좀 있고. 그게 다예요. 이제 없습니다. 싹 버렸어요. 식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싹 다 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올리브나무도 사실 얘는 괜찮은데, 얘가 원래 하나였어요. 이 화분에 얘하고 하나 더 있었어요. 뿌리가, 두 뿌리가 같이 들은 채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제가 분리를 해줬거든요. 그 분갈이를 막 한 때가 우주를 임신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분갈이 한다고 막 엄청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가 임신 중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어쨌든 그랬고. 근데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최근에 제가 계속 관리를 못하는 사이에 말라버렸더라고요. 이파리가 막 노랗게 갈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 뒤에 방치되어 있는데, 다시 살 놈은 살아라 하고서는 제가 물 주고서 그냥 그늘에 뒀거든요. 그냥 죽은 잎은 다 떨어지고 새 잎이 날라면 날 거고, 아예 지금 정말 뿌리까지 잘못됐으면 이제 안 날 거고 할 테니까, 그냥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만 햇빛을 보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다 정리해버리고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촬영해봐가지고 약간 저의 채널명에 맞는 촬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란다 공간이 예전에는 커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방 베란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의 공간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말한 소리가 이렇게 공명으로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계속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울리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여기서 못하겠던 것도 더 있어요. 뭐 여름 같은데 워낙 덥고 이래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서 좀 소리가 퍼지게 하자니, 창문을 열면 밖에 매미 소리, 무슨 차 다니는 소리 이런 거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안방으로 통하는 문만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울려서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뜨게 하시면서 또 이상한 잡다한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오늘은 육아서 얘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영상을 끝까지 또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 힘내서 다음 촬영할 수 있게 잘한다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잘 봤다고 해주시고 그러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뜨게 하시고, 예쁜 거 많이 뜨시고, 또 뭐 뜨고 계신지 그런 거 또 저한테 자랑해 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리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시점 기준으로는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기 시작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건강한 뜨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마칠게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오늘 떠서 보여드린 케이프
많이들 떠보세요. 영상 그 채널명 자막으로 편집할 때 넣을게요. 그럼 안녕. Typing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한 마리는 하수구에 흘려보냈는데 엄마가 언니가 응? 돌멩인 줄 알았어. 나물에서 나온 돌인 줄 알았는데 달팽이였어. 물 위에다 놨더니 나왔어. 머리가 나왔어. 어떡해? 모르겠고 밥이나 줘? 모르겠고 내 밥이나 줘. 키우든지 말든지 나나 키워. 밥정. 밥정? 밥정? 부담스러워? 아, 밥정? 아, 밥정? 아, 아휴, 아프면 돼. 독부도 키우고, 애기도 키우고, 달팽이도 키워? 오호.